충청북도가 이장우 대전 광역시장을 초청해 상생하고 함께 발전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청권의 주요 현안을 나누며 서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는데요. 이윤희 기자가 전합니다. 충청북도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을 초청해 미래전략과 전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특강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북도 직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로 살아나는 과학수도를 비롯한 대전시 주요 현안들을 소개하고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과 대청호 규제 완화 및 관광 명소화 등 무궁무진한 상생발전 협력의 폭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특강이 대전과 충북 상생발전의 초석이 되었길 바란다며 대전과 충북이 수도권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영환 충북지사는 대한민국 과학의 중심 대전과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 충북은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견인할 동반자라며 상호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특강에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상호 기념품을 교환하며 각 지역 대표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